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에서는 또다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밤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전해드렸지만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많은데 일단 먼저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현재 호우특보는 수도권 전역, 강원 서북부, 충남 북부 지방에 내려져 있고요. 어제 0시부터 오늘 아침 5시까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파주 판문점으로 588mm, 도라산 지역이 544.5mm 등 정말 많은 물폭탄이 쏟아져 내렸고요.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 등 많은 지역도 300mm 이상의 호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이 100mm 이상인 곳도 의정부 신곡이 103mm, 파주가 101mm, 오늘 옹진군 79mm로 전부 다 최고 기온 기록, 최고 그 강수량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거의 200년 만에 한번 내릴 정도의 극한 호우를 보였습니다. 네, 중부지방에선 아직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이 비가 언제까지 더 이어질까요? 오늘과 내일 추가적으로 더 내릴 강수량 수도권은 최대 180mm 이상, 강원과 충청, 경북은 최대 120mm 이상, 전라 지역으로는 최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수도권은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많은 곳은 70mm 이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아주 오늘은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많은 대비가 필요하고요. 수도권 쪽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진 후저 장마전선은 남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또다시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중부지방에 호우 경보, 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고,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일부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호우 특보랑 이 긴급 재난 문자는 비가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발송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호우특보에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수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이 되고요.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작년에 수도권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수도권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구, 경북, 전남, 광주는 시범 운영을 합니다. 올해 안동, 전남, 진도, 해남 등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파주 등 경기 북부 지방으로 지금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령되었죠.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발령 기준은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 90mm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때, 또 시간당 72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을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는 계속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중부에서 폭우가 계속되는 원인이 뭡니까? 장마전선은 이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한랭건조한 북쪽의 대륙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공에서 한달 정도 정체를 하면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 북쪽으로 올라오고 대륙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 남쪽으로 내려가죠. 올해 장마가 시작하면서 주로 장마전선이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서 많은 비를 내렸고요. 다시 이제 전남, 경남 서부 지역으로도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부터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중부지방으로 지금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부지방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된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철 호우가 발생하는 지역은 장마전선이 위치한 곳인데요. 기후변화로 아주 좁은 지역에 강한 호우를 내리면서 폭우가 현재는 중부 지역에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네, 올해 여름은 야행성 폭우라고 해서 특히나 밤에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야행성 폭우의 현상의 원인은 어떤 것이고,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야행성 장마가 장마철 호우의 특징으로 변했는데요. 네. 야행성 호우는 여름철 낮 동안 달궈진 지면이 밤이면 식습니다. 이때 남쪽에서 수증기가 계속 공급되면서 비구름대가 더욱 발달하고요. 또 하층 대피에 연관돼서는
하층대 그 실내수증기가 간호호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런데 하층대들은 낮에는 난리 영향으로 강하지 않아요. 근데 난리의 영향이 적은 밤에는 강해지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주로 밤이나 새벽에 폭우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시간대가 되게 늦은 밤이나 새벽이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산사태나 축대, 옹벽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밤중에 호우특보가 내리면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폭우가 내리는 밤에는 특히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이라든가 계곡 주변을 피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배수 시설이 미흡한 도로는 피하고요. 교통 통제를 알리는 전광판이 없는지 좀 잘 살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일 물이 불어나고 있다면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기 전에 차를 버리고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또 호우특보가 있을 때는 하천변이나 저지대 주차된 차량을 미리 옮기는 것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최근 북한 지방으로도 폭우가 이어지면서 인접 지역인 경기 북부의 교량과 댐 수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북한 쪽 강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만큼 수위 변화를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판문점 주변 지역이 한 588mm가 내렸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강도의 구름, 비구름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재 파악된 북한 지역 강수량 중 어제만입니다. 오늘까지 자료가 안 나왔고요. 어제만 개성이 463mm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판문점 인근 북한 지역으로도 상당히 강한 국지적 호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오늘부터는 북한 쪽 댐 방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이 되고요. 뭐 현재 한강 홍수 통제소가 오늘 오전 5시 40분에 임진강, 한탄강 유역 8개 지점에 홍수특보를 발령을 했지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국방부에서 북한이 최근 지뢰를 많이 매설을 했는데 장마다 댐을 떠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나뭇잎 모양의 지뢰를 각별히 주의를 하고 절대 만지지 말아달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낯선 물체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겠네요. 네. 자, 지금이 7월 중순인데 현재 내리는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그 이후의 장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낮 동안 수도권에 많은 비를 내린 장마전선이 밤부터는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내일은 중부지방은 소강을 보이더라도 남부지방은 많은 비가 내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인 20일에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인 21일까지 수도권적으로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많은 모델들은 23일부터 수도권도 수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모의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습니다만 기상청은 26일까지 수도권 쪽으로 비가 이어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마가 끝나더라도 8월에 내리는 비의 강수량이 오히려 장마철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따라서 장마가 끝나더라도 8월에도 계속 비 피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폭우 피해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많은 비가 장마철에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면서 지반이 지금 많이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도 그만큼 높은데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까요?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전조 증상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산비탈에서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솟아나올 때, 바람 없이 나무가 흔들릴 때, 계곡에 흙탕물이 내려올 때, 산비탈의 흙과들이 내려올 때는 즉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좀 확인해야 하고요. 산 주변의 야외 활동, 그러니까 등산이라든가 캠핑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 인근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해서 나가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은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사전에 지정된 장소로 빨리 대피하셔야만 합니다. 네, 원래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요새 예보를 보면 뭐 시간당 100mm를 넘어선 폭우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구 온난화가 폭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지구 온난화가 폭우를 만든다라고 말하는데요. 마이애미 대학교의 브라이언 소든 교수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폭우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기후 예측 모델이 처음부터 예측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오르게 되면 대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게 됩니다. 따뜻한 공기는 팽창하고 차가운 공기는 수축하는 원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가열된 대기는 부피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수분을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통상 1도 상승할 때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7%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 대기 기온이 이례적으로 많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도 5월, 6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기록할 만큼 더워져 있다 보니까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올여름 장마가 제주에서 지난달 19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대략 한 달가량 장마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장마가 언제쯤 끝날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언제쯤 끝이 날 거로 보이나요? 제주는 20일이면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은 22일이면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충청지방은 23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강원지역은 기상청은 26일에 종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종료되는 시기는 평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끝나게 되는 건데요. 다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마가 끝났다고 호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장마 때보다 8월에 강수량이 더 많거든요. 따라서 여름 기간 동안에는 항상 호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